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대외 정책, 특히 북한 문제 접근이 달라질 수 있는데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누가 당선돼도 북한과의 외교 관여는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이를 무기 개발의 기회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전 차관보는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미국 대선 이후 쟁점들을 주제로 한 화상회의에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동시에 북한이 이를 무기 개발 기회로 활용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다음 행정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꼽고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 보여주기식 정상 간 만남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국가를 포함한 진지한 외교 관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ry to shore up alliances and make sure their nuclear capabilities aren't ones that change the sort of political dynamic or strategic dynamic in the region.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워싱턴 윌슨센터와 한국 제주포럼이 미 대선 이후 한반도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해놓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북한과의 군축 합의는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만큼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북 관계를 만든 것은 큰 진전이며 이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That we cannot recognize North Koreans comes into direct conflict with that. If you are doing arms control negotiations, well, you are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So this is what diplomacy is. 보다 체계화한 미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특히 북한의 무기 개발 능력 차단이 중요하며 북한의 일방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이른바 모라토리엄으로만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About North Korea's capacity to MIRV their ballistic missiles, right, to multiple reentry vehicles for their ballistic missiles. That's an incredible, that would be a huge step forward.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은 다음 행정부의 또 다른 과제로 미한 동맹 강화를 언급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내 제도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달 중순 제3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35개 인권단체 등에 보낸 서신을 통해 북한에서 계속되는 광범위하고 제도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신은 지난달 중순 세계 7개국 33개 민간단체들과 관련 인사들이 75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의 내용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유럽연합과 유엔 총회에 보낸 데 대한 답장입니다. 유럽연합의 아시아 태평양부는 유럽연합 외교부 장관 역할을 하는 조셉 보렐 외교안보 담당 고위 대표를 대신해 보낸 이 서신을 통해 유럽연합은 지난달 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달 중순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뒤 다음 달 중순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아시아태평양부는 북한인권결의안이 국제사회가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인권유린에 대해 잊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단체들이 제기한 북한 내 사형제도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성폭행, 이주 자유제한, 식량에 대한 접근 문제와 다른 나라 시민 수감 등의 문제는 유럽연합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서한을 받은 30여 개 단체 중 한 곳인 한국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단체들을 대표해 이 서한에 답장을 보내고 지난 9월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한국 국민이 사살된 사건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오웨와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지난 23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보고에서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자의적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권 유린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The prisoners in the DPR Korea are particularly vulnerable since malnutrition in prisons is common and health services barely exist. I once again call for the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s and of those wh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COVID-19, including the sick and older persons.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며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한국은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은 최근 연구서를 통해 북한 지도부가 여전히 전시 상황에서 핵 선제 공격안을 효과적인 선택지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육군대학원 전략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군사력에 대한 냉정한 고찰, 미국 핵심 동맹들의 방위 역량과 안보 평가라는 제목의 연구서를 공개하고 북한 지도부가 한국에 대해 여전히 전시 상황에서 핵 선제 공격안을 효과적인 선택지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군병력 감축 추이와 비교해 일부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추진하고 있는 북한군의 역량은 매우 위협적이라면서 북한군이 대량 살상무기 선제 사용을 염두에 둔 주한미군기지 무력화 교리에 대한 대응책 모색이 시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금융 분야 협력을 재개하고 있으며 중국과 파키스탄 등과도 연계돼 있다는 이스라엘 민간연구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민간연구단체 베사 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변국과의 공조체제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이란과 핵심 부품 이전 등 장거리 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재개했다고 익명의 미국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한성주 이란 주재 북한 대사가 모주타보 졸루리 이란 국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금융과 물품 교환에 관해 논의했다면서 양국 간 금융거래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이며 물품 교환 역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과 이란의 거래가 중국과 파키스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해당국들의 비호 아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중국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카라코람 고속도로가 불법 핵물질과 미사일 부품 이전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 위성을 통해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이 내년 초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핑계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철 한국 숭실대 교수는 5일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미국 대선 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포럼에서 바이든 후보가 집권할 경우 내년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올해보다 높은 수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외교 안보 분야 인사를 지명하고 청문회 절차를 거치려면 내년 7월쯤 대북 접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그전인 내년 상반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미국의 주목을 끌기 위한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역시 북한이 ICBM의 성능 확인을 위해서라도 발사를 할 이유는 충분하다면서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자국 몫으로 책정된 유엔 회원국 재정 분담금을 193개 회원국 가운데 132번째로 최근 납부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분담금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일 올해 내야 할 재정 분담금 16만 8,320달러를 납부했습니다. 재정 분담금은 유엔의 예산 충당을 위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할당된 금액으로 회원국의 국민 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근거로 매 3년마다 새롭게 산정되며 북한은 캄보디아와 콩고, 남수단과 같은 0.0006%의 분담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분담금은 전체의 22%인 약 6억 8천만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중국과 일본, 독일 등이 뒤를 잇고 있으며 한국은 약 7천만 달러로 전체 유엔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